마지막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사육장 전체 내에 온도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겨울철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추울 때, 가을, 봄, 겨울. 이때는 애들이 먹이 반응도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겨울철에 그나마 난방을 좀 빨리 하는 집,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보통 27도, 28도 맞춰서 유지를 시켜야 돼요. 저는 추운 거 너무너무 싫어해서. 네, 따뜻하게 해놔야 돼. 이런 집은 아무런 히팅 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키우셔도, 네, 애들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20도 이하로 이제 떨어지거나 20도, 22도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히팅에 따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데서 키우신 분들은 네, 겨울철에 애들 다 얼어 죽으니까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히팅장치랑 또 아니면 더 다른 좀 난방장치를 해놓으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네, 죽을 수 있으니까. 산악초가는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위험해져요. 그 시간이 얼마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개체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네, 죽을 수도 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영하권은 당연히 네, 1시간만 있어도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영하 1도, 2도 되면 무조건 죽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주는 수족박스 정원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뭐 어디 갖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개인 분양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쓰세요. 그리고 지금 이따가 설명드릴 것도 있는데 그런 수족박스 버리지 마시고 네, 지금 난방장치를 같이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겨울철 추워지는 집 추웠을 때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애들이 잘 자라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만들어진 거 쓰세요. 저희가 이거 판매하는 필리미터 실버 필리미터인데 보통 이게 난방 다열재 뒤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또 화재 위험 예방하려고 바이메탈 달고 일반적으로 열이 좀 잘 나오는 거랑 그다음 온도 조절까지 온도 조절 여기에 얘 필리미터가 열을 뿜어내는 열을 조절해 주는 장치예요. 내가 뭐 얘를 28도 맞춰놓는다고 28도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 도가 나오냐고 질문하셔봤자 저희가 모릅니다라는 질문밖에 답변밖에 못 드려요. 최대치가 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도 올라가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뭐 이렇게 올려놓거나 그러면 올려놓는 부분 이 여기랑 여기 열 밑에 온도 열은 달라져요. 똑같이 여기 50도가 올라오지만 여기가 막혀있고 밀착이 되면 70도, 80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육장을 녹여버리고 네, 문제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많이 썼는데 네, 저번에 영상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열로 쓰지 않습니다. 전기장판 쓰지 마세요. 전기장판 전자파 인해들한테 영향 끼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내 필리미터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화재 위험 부분에도 걱정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 쓴 거고 그리고 이 코드 달아놓으시고 저온으로 잡아놓으시면 네, 제 아래 이 그 히팅장치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네, 저온으로 해주시면 전기세가 적게 올리면 올릴수록 세게 나와요. 전기세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이 초보자들한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집에 뭐 책상 위에 놨다 그러면 책상 뒷부분에 어디 예를 들어서 이런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받쳐 놓으시고요. 이렇게 앞쪽에다가 살짝 한 5cm, 6c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러시면 돼요. 보통 이제 옆에서 열이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이 나오는 부분에 스킨을 살짝 맺혀요. 네, 열이 나는 부분이 왜냐면 윗면하고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기가 맺혀요. 이렇게 환기가 엄청나게 안 되는 애들은 심하게 다 맺혀요. 작고 열 전체적으로 퍼져나온 열이 전체적으로 가해지다 보니까 이 바닥재 젖어있는 부분에 이 습기가 올라와서 맺히는 거예요. 이거 환기가 잘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럴 때는 탈피할 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구멍 더 뚫으셔야 돼요. 엄청 많이 위에 뚜껑에 습기가 안 맺힐 정도로 뚫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시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 나는 거기 그런 데가 없습니다. 내가 받쳐놓기 놔두기 좀 뭐예요. 그러면 뭐 책상 서랍 이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책꽂이 이건 좀 모양이 좀 다르겠는데 책꽂이다 그러면 책꽂이 윗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나 테이프를 이용해서 얘를 붙여서 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습기 맺히는 거 옆면에 습기 맺히는 거 어차피 옆면에 맺히더라도 이 앞쪽으로는 또 습기가 안 맺혀요. 그러면 얘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크통 환기가 잘 안 되고 작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전체적으로 습기가 맺혀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환기가 잘 되거나 생성이 크거나 유체들은 그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위에서 열이 가해져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습기 안 맺힙니다. 온도는 가해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책꽂이 쓰실 때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서랍에 놓는다 그러면 서랍 뒤쪽에 안쪽에다 밀어놓으시고 얘네를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이 많이 춥다. 진짜로 많이 추워서 우리 집은 이거 히팅 연습 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러면 이게 지금 랩장, 탈환 랩장 한 칸짜리예요. 보통 여기 뒤에 필름이터가 장착돼서 나가는 제품인데, 이 제품에 보면 뚜껑이 덮여있는 것처럼 아크릴 덮개나 아니면 뽁뽁이 아니면 비닐지 같은 걸로 덮어놓으시고 하면 열이 바로 못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열이 안 들어가요. 막아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네, 온도 유지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집에 많이 사무실이나 이런데 아니면 정말 우리 집 너무 추워요 라고 하면, 저희가 택배로 가는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품이나 다른 거 주문하시게 되면 이런 큰 박스, 스티로폼 박스가 가고, 그냥 일반 타란툴라 하나만 주문했을 때는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가요. 그리고 겨울철 방탄 보온 포장 주문하시면 나중에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거는 진짜 이거부터 시작해서 스티로폼 박스가 무지막지하게 안에 사이즈별로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데, 이 제품을 버리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제품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습도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제품을 그냥 보급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긴 할 건데, 이 제품 우선 똑같아요. 이 스티로폼 박스는 구멍 뚫기도 편하고 자르기도 편해요. 칼로 자르기도 편하고. 보통 이 제품에 얘를 붙이세요.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열 코드선 나가야 되는 부분은 칼로 살짝 잘라내시면 돼요. 코드선만 나갈 정도만 잘라내서 코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 이거를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떨어지지 않게 딱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타란툴라를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환기가 중요해요. 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옆면이나 아니면 뭐 윗면에 이 위쪽에 구멍을 송곳으로 좀 뚫어주시면 좋아요. 뚫어주시면 많이 뚫지 마시고, 타란툴라는 조금의 공기로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만 뚫어주시고, 뚫어주는 거 방법은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꾹 눌러서 하면 구멍이 뚫려요. 적다 그러면 좀 몇 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구멍을 좀 넓혀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환기구멍 한 4개 정도 만들어주시고 덮어놓으시면 아주 네,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열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꼭 저온으로 맞춰놓으셔야 돼요. 고온으로 맞춰놓으면 큰일 나고요. 저온으로 맞춰놓으시고 해보시고 1시간, 2시간 정도 놔두신 다음에 온도계 넣어서 몇 도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온도계 맞추려고 그러면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온도계 세팅을 하셔서 센서를 이 안에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무실에 놔둬도 좀 걱정 없이 네, 애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집이 좀 춥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세팅해서 가능하니까 겨울철 네, 타란툴라 죽이지 마시고 네, 좀 따뜻하게 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영상까지 마무리될게요. 나중에라도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레탈리아로 연락 주시면 네, 그렇게 연락 주셔서 하면 제가 답변 잘 드리니까, 아니면 매장 토요일날 평일날 오지 마세요. 네, 토요일날 오셔서 네, 질문하세요. 많이 설명 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영상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